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이 시각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배우 윤지호가 루머 유포에 분노했습니다. 윤지호는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캡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긴급 오열하는 윤지호 아빠 직접 인터뷰라는 영상 제목이 담겼습니다. 윤지호는 당신들이 사람이냐?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파냐? 라며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고 또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만우절이 모욕의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하시길. 진짜 화나요.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야지. 지호씨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상한 사람 정말 많네요. 선처 절대 해주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지호씨 힘내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윤지호씨 신변 보호 잘해주세요. 앞서 윤지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낀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호출 시 112로 자동 신고되도록 설정돼 있으나 신고가 접수되지 못했다라며 개발업체 등과 함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